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명한 조아성이라고. 제가 이번에 다시 만난 너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출연진분들이랑 함께 작품을 하게 돼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고 긴장도 조금 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작품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촬영 전에 포스터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복을 입고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2년 만에 교복을 입어버렸네요. 오늘 포스터 촬영 잘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아성이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학교에서 최고 인싸 최고 인싸 같은, 되게 서글서글하고 모든 친구랑 잘 어울려서 잘 지내는 뭐 분위기 메이커 같은 성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준이 형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짧은 머리 한 적은 무슨 2년 만에 한 걸. 그래서 저도 이 머리를 어제 잘랐거든요. 자르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딱 보는데 되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이러다가 오늘 딱 촬영장 오니까 제작진분들이 너무 귀엽다면서 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멋있어요? 이제는 멋있다는 말이 귀엽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어딜 가도 약간 귀여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약간 이제는 제가 인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싸 아성입니다. 나 오늘 저희 오늘 막 셀카 찍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준비되어서. 네. 오케이. 약간. 그렇지. 하나. 잘 쓰겠다. 둘. 그렇지. 잘한다. 와.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요즘 뭐 하면서? 세준이 형은 인싸가 아니에요. 세준이 형은 인싸를 연기하는 세준창이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과연 어떻게 찍힐지 기대가 엄청 많이 되는,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네. 화이팅이에요. 어떡하죠? 시간을 되돌려야 돼요. 한 1년 전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에로 어땠어요? 여러분 되게 요 근래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왔는데 괜찮나요? 제가 아마 이런 머리 스타일은 아무렇지 않은 척 때 하고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그때가 생각나고, 저 처음에 이제 머리 딱 자르고 숙소 갔을 때도 형들이 아무렇지 척 때 수빈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좋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형들도 잠이 안 와서 그런지 어제 그냥 TMI를 하자면은, 어제 저희 승식이 형이랑 한세 형이랑 찬이 형이랑 그 안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무서운 얘기 하다가 저는 새벽 6시에 잤어요. 그랬다고요? 겁은 없어요. 포스터 촬영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나의 아성이 빅톤의 수빈입니다. 오늘 8월 19일 다시 만난 너 마지막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1회차가 들어왔을 때, 1회차부터 안 들어왔어요. 한 2회차 때부터 들어왔었는데 언제 다 찍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눈이 감았으니까 왕찰이네요. 이제 좀 뭘 보여드리나 싶었는데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이제 출연진 누나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려고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출연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첫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까지 저는 만두 먹으러 가겠습니다. 정확히 이틀 전이죠. 오늘은 월요일인데 정확히 토요일에 문제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촬영 첫 촬영 때부터 내내 이 신에 대한 고민밖에 안 들더라고요. 무슨 신이었냐면요. 이게 그죠. 뭐 드라마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있는데 여러분 저스트 작품 이너 어깨 맞으세요. 네, 우리가 하네? 세준이 형이랑 승식이 형, 찬이 형 이렇게 놀러 왔어요. 제가 가까운 데서 촬영하는데 있으니까 놀러 와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저도 힘나고 되게 좋았었어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외에 나온 아성입니다. 근데 저희 항상 촬영할 때 춤추고 아니면 동복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복이라서 전혀 위화감이 없는데 그냥 오랜만에 버스를 타는 것 같아요. 항상 뭐 걸어다니거나 지하철 타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설레네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앉는 장면도 그렇게 나눠서 찍을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액션! 감사합니다. 어? 우지수! 어. 이런 느낌이에요. 요건가요? 아니 아닌 거 아니에요. 정황을 따라하는 거죠. 한 주체. 여기 뭐야? 절대 고민치지 마세요. 이거 일부러요? 인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주수! 어. 감사합니다. 어? 우지수! 어. 네, 아니 뭐라고? Icy Han World. 새 것짜리라나. 이거 봐. 여러분, 살려주세요. 잘 된 것 같아. 미안해요. 오늘 너무 더워요. 안녕하세요. 서영구 최고의 인싸 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스타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나봐요. 그때는 저는 인싸가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성이가 진짜 인싸지 누가 이렇게 입고 다니겠어. 아, 저 욕을 하러 갈게요. 네, 버스 촬영 잘 하고 왔습니다. 버스 씬에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모니터는 보질 못해서 어떻게 찍혔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꼼꼼하시고 워낙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이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갔다 올게요 여러분. 네, 떡볶이집 앞 길거리 씬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 세 친구들이 이제 떡볶이를 먹고 저랑 이 유재 역할을 맡은 민철이랑 같이 축구를 하다가 딱 만나는 신이에요. 저요? 아유, 5월에 뮤비 때 보셨잖아요. 빅톤의 최고 스트라이커는 정수빈이다. 역시 젊은 피는 다르다! 라고 했었죠. 야, 이 학교 축구 짱이냐? 아니요, 아니요. 심지어 여기서도 저 축구 못하는 애로 나와. 난 축구 엄청 못하는데 맨날 축구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축구 잘하는 척하고.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기서 에이플 안 되잖아요. 서영과의 핵 인싸 그거 약간 좀 귀염귀염한 친구인 것 같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눈치도 없고 하지만 밉진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한 명씩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가요? 저는 그죠. 저는 제가 아까 버스 씬에서도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너무 조용하고 소리 지른 적이 저는 없으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갈 때쯤은 아마 다시 만나면 아마 다 방송이 됐을 텐데 그랬으면 저희가 아마 긴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한 1년 정도? 그때 그 공백기 동안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많이 조금 맛보기로 일단 보여드리는 2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좋은 모습으로 컴백을 해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멋있는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네, 그런 비톤이 될 수 있도록. 아니요 아니요. 네, 저희 단톡방에서 이렇게 가끔 저희 짤을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세준이와 미칠남이죠. 미칠남 그 해시태그에 기오미 있더라고요. 걔네 받아야지 그냥 그대로 다. 저희 바라실 하시고 식사고요. 저희 106동 쪽에 이 제임스. 와. 아니 꽃 다시 줘야 돼. 꽃 다시 줘. 꽃 다시 줘야 돼. 꽃 다시 줄게요. 찍고 있어. 꽃 다시 줄게요. 꽃 다시 준대. 꽃 다시 레디. 감동. 오늘 아성이 마지막 촬영이래요. 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니 여자친구도 한번 들어가 주세요. 들어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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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 인생 첫 작품으로 이렇게 좋은 멋지고 좋으신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응?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출연진 모든 친구들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으면 저는 분명 작품 찍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난 너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일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난 너 파이팅! 파이팅! 동쟁이야 여기. 뭔데? 네, 안녕하세요. 아성이, 빅터의 수빈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다시 만난 너 촬영이 끝나버렸어요.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하네요. 너무 좋은 분들이랑 첫 작품을 하게 돼가지고 많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다시 만난 너가 잘 돼가지고 시즌2로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성이도, 빅톤도, 수빈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항상